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구합수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키워드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네, 2, 3일 동안 잠시 흔들렸던 시장이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우리가 얻은 효과도 하나 있었죠.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로써 뭔가 시장과 밀당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입니다만은 우리 국내 시장은 환율의 하향 안정세, 일종의 워낙 강세 기조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를 촉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또 지표들이 부진한 이러한 모습들, 뭐 실적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업종의 대표성 있는 뭐 은행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 1월달 장세는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주도했다. 지난 1월 10일날 딱 하루를 제외하고 지금 순매수 기조를 이어오면서 4조 원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잠시 지금 화면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1월 2일부터 어저께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가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또 기관들 대표적인 금융 투자라든가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뭐 투신권 정도가 조금 시장에서 동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이 집중적인 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전혀 코스닥 시장은 전혀 반대죠. 외국인 기관들의 모두 순매도 속에서 개인들만이 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매매 주체들의 움직임이 틀리다라는 것은 시장의 성격도 틀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은 지수의 하방을 잡아주고 안정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보여주면서 일부 종목이라든가 섹터에만 집중되는 이러한 모습들 전반적으로 아직 확산은 안 되다 보니까 수익률 게임에서 코스피 시장은 자체적으로 좀 부족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철저하게 개인들 중심의 매수세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가벼운 종목들 중심으로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니 뭐 인공지능 로봇이라든가 그리고 또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 또 엔터게임 이런 쪽으로 집중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익률 게임에서 조금 더 유리한 이런 어떤 구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지만은 2,400을 넘나드는 시점 9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코스피 2,365포인트, 코스닥 710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중에 살짝 이탈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종가상으로는 이 라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추석 이후에도 이와 같은 흐름이 잘 이어질 수 있을지 종목별 수익률 게임 계속 나서야 될지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추석 설 이후에 25일부터 제가 장중 또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외국인 매수 기조 확인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 분석을 해주신 종목들이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를 좀 해볼 텐데요. 베스트 5 종목 좀 살펴볼까요? 네, 주요 종목들, 물론 좀 부진한 종목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베스트 5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특징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장의 중심 주도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인공지능 AI 관련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 K-컨텐츠 엔터, 그리고 바로 또 화장품 관련주가 하나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 들어서 핫한 대표적인 종목이 로봇 관련주죠. 이러한 다섯 개 종목이 수익률 상위 베스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셀바스 AI,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종목들의 1차 추가적인 계속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목표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디딤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떤 이탈가를 훼손되지 않는 라인이 중요합니다. 이 가격대를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자, 셀바스 A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은 13,500원까지 두 차례,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0원부터 9,600원 사이가 가장 큰
매물대가 놓여져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단숨에 이렇게 돌파를 해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부터는요 뭐 음성인식 기술 흑자 전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라인이 바로 9,600원이 훼손되지 말아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면서 9,6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인데요. 상승 기조를 아주 가파르게 이어져가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고점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역시 AI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설계 바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일부에서는 뭐 M&A와 관련된 얘기도 좀 대기업으로부터의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1차 목표가 다시 또 재상향 조정한다면 15,000원 직전 고점에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11,000원을 여러분들 훼손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YG 플러스 최근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상승 흐름도 잘 이어지면서 말씀드렸던 5,800원 그리고 이탈가 5,000원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 코스메스 같은 종목이죠. 우리가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일봉도 중요하지만은 주봉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온 국민이 설 전에 선물을 받은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3년 만에 해제가 된다는 이런 재료가 노출이 됐다는 것이 또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될 수가 있겠는데 현재 움직임에서만 본다면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도요. 85,000원 목표가 상향 조정되고 유지하면서 72,000원 라인이 이제 중요한 이탈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바로 SPG죠. 2017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로봇 관련 주 중에서는 드물게 안정적인 실적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지난번 요 22,000원까지 여러분께 목표가 상향 조정해드렸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결국 17,500원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상승 기조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종목 베스트 5 수익률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셀베스 AI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는 수익률이었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50%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25일 설 지나고 나서는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